그 책도 쓰시고 이제 유튜버도 하시는데 진짜 뭐 이런 것들을 원래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이런 걸 하셨던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이전에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나요? 저는 주로 이제 주부로 살았고요. 배우는 걸 좋아해서 수제침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또떡 만들기, 패백 음식을 배우게 됐고요. 패백 음식을 배우다 보니까 또 떡이나 앙금 플라워라는 거를 배우게 됐고요. 네, 배우는 걸 좋아해서 수영이라든지 취미생활도 했지만 한식 조리사도 따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젊을 때는 또 신랑 일을 돕기도 공장에 나가서 일도 했습니다. 그죠. 모든 일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를 했죠. 주부들은 워낙 우먼 파워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들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원래 이제 다양한 활동들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셨고, 열심히 이제 오신 분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 처음 이제 접하신 거잖아요. 그 네. 유튜브를 그럼 어떻게 처음에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는 쌍둥이를 돌보는 할머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시간 날 때는 가끔 유튜브를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유튜브 보지만 말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 한번 하는 거 배워서 요리를 한번 해보라는 말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딸 한마디에 유튜브를 처음 배우셔서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원래 그 이전에 뭐 사진 촬영을 많이 해보셨다든지 영상 찍는 걸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뭐 영상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요. 네, 뭔가 제가 하게 될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유튜버를 그렇게 딸이 처음 권유했을 때 어떤 생각이 네. 드셨어요? 제가 시간 날때 종종 보던 거라, 배우면 할수 있겠지, 막연한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겁도 났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배우면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겼는데, 그냥 배우게 되면서, 네, 과감하게 또, 빨리빨리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욕심을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저는 서울 교대에서 이제 유튜브 스쿨, 닷컴스쿨이라는 곳에 배우게 됐고요. 거기서 배우면서 4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오가면서 기쁘게 배워서 배우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업로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업로드 했던 첫 기억이 네, 떠오르네요. 굉장히 설레였고, 이렇게 하면 맞을까? 뭐, 틀린 거는 아닐까? 뭐 하면서 또 타임라인 부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까맣게 돼요. 그거 제 오류인 줄 알고, 그거를 그냥 처음 업로드 할 때는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 타임라인이 지워져서 제가 오류로 잘못한 줄 알고, 네, 그런데 기억도 나네요. 그럼 이제 첫 영상을 올리시기까지 몇주 동안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보통 5주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4주 때 이제 듣고, 4주 수업 듣고, 이제 저기 업로드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4주, 5주 동안 이제 유튜브를 처음 배우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계정 만들기가 조금 계정하세요. 어려웠고요. 구글이라, 그죠? 네. 그거를 계정을 잘못해서 뭐 이름을 넣는데도 뭘 잘못해서 넣어라 성하고 이름 막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잘못해서 계정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주코코맘하고 주코코맘의 미가. 그래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엄나무순이 처음에는 제가 지운 채널에서 1000 조회수가 1000이 넘었는데 1400까지 가는 걸 그냥 하나 계정을 없애고 네. 시작했고요. 또 파워포인트를 배울 때 썸네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한번 배웠는데 교육 들을 때는 다알것 그쵸,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집에 가서 해보니까 그게 뭐 외곽선에다 그림자에다 폰트에다 막뭘 하나 찾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또막 없어지고 그래서 원차는 또안 되겠더라고요. 막 그게 조금 어려웠던 거또 시간 투자 요세 가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첫 영상을 올리는데 1,400회가 나온 거예요, 조회수가? 네, 거기 한 일주일 만에 제가 네. 네, 엄나무순 장아찌를 올렸는데 네네. 정말 귀하게 덕적에서 자연산 엄나무순을 사다가 네. 근데 배로 또 찾으러 갔던 기억, 귀하게 네. 모시러 갔어요. 엄나무순을 배까지. 네네. 더울 때는 또 이게 더운 성질이 있어서 노랗게 뜨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끝 무렵에는 조금 거기 날씨 탓도 있고 그래서 네. 그걸 부두가에 마중 가서 네. 배에서 받아갖고 자연산을 사갖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 천년산에 그 1,400개 나왔을 때 네. 기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이거 되는구나 그 생각 드셨죠? 예, 어머 제 영상을 누군가는 봐주는구나 네. 너무 감사했고 네. 하루 첫날 밤새웠던 거는 뭐 어디로 갔는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아. 채널 여러 개 만들어서 해보지만 처음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 보통 일주일 지나도 뭐 2, 3 그것도 에이. 제가 누른 것들이거든요 보통. 첫 영상부터 1,400회 나왔으면 진짜 확신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건 지우고 이제 네. 조회수 없는 거를 이제 그냥 주꼼꼼함의 미각이라는 거 그게 콘텐츠도 그렇고 네임이 좋아서 그냥 그거를 밀고 나갔고요. 뭐 보는 거는 또 이렇게 호불호가 있듯이 네. 많이 또 노출되는 거 노출되는데 또 별로 또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그렇게 교육을 딱 마치시고 이제 혼자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막상 교육 끝나고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 어떤 점 있으셨나요? 아, 영상 편집할 때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타임라인 네. 부분 막 그런 거가 조금 그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쓰는 거 자막 넣는 거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네. 영상 자르고 뭐 이제 하다 보면 또 처음부터 다시 또 봐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졌던 네.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첫 영상 올리시고 이제 내가 이제 주기적으로 영상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몇 개씩 영상 올리셨던 거예요? 아, 일주일에 보통 네. 두 개는 올렸고 최하로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두 개를 올리시기로 한 뭐 이유 같은 게 있으셨나요, 혹시? 아, 네. 제가 네. 일주일에 하나보다는 두 개가 유리한 것 같고요. 제가 또 음식을 네. 뭐 떡 만들기라든지 빵 만들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한식 조리사 이런 걸 하면서 네. 아, 제가 음식을 좀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하나 올리면 다음 끼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절 음식의 음식은 한식이니까 네. 그치, 그치, 네.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또 안 되니까 부지런히 또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매주 2회 영상을 올리시면서 네. 9개월 만에 구독자 1만 인방이 됐다고 책에 써있더라고요. 네네, 7개월이 넘으면서 네. 이제 예, 1,000명이 이제 됐고요. 네네. 9개월 넘으면서 이제 떡 만들기 이런 게 터져서 네. 그래서 만 명이 넘었고요. 네. 와, 제가 1년이 걸렸거든요. 1만 명 만드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작가님도 하시는 거 대단하셔요. 아, 근데 9개월만 하셨다니까 진짜 놀라운데 그 9개월 동안 1만 명이 되기까지 뭐 특별히 뭐 힘드셨거나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냥 쭉쭉 이제 그냥 흐름 타가지고 잘 되시나요? 처음만 어렵죠. 네. 저는 그냥 숙제하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두 개는 해야지 하면서 네. 아, 꾸준함에 이게 또 유튜버들은 그거를 가장 또 많이 본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저와의 약속 그냥 그렇게 해서 네. 한두 개는 올려야지 바쁘면 한 개 뭐 네.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두 개씩 이렇게 올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유튜브를 이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시기로 하면은 이제 내가 예정이 없던 음식들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보통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는 김에 찍으셨나요? 하는 김에 하는 것도 있고 네. 일부러 또 하는 것도 있고 저의 또 이렇게 하면서 느는 네.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네네. 전에는 그냥 대충 해서 먹고 이랬는데 영상 올리다 보면 뭐 몇 티스푼 그쵸, 뭐 이런 그쵸. 게 있으니까 네. 어떤 게 이제 잡혀요. 그 레시피가 잡히는 것도 있고 네. 조금 더 이제 잘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발전은 하죠. 하면서. 네. 네. 그럼 그렇게 몇 개월 좀 되니까 내가 아 그래도 이제 그냥 손에 익고 익숙해지셨나요? 좀 유튜브 올리는 게. 아, 그게 한 3개월 지나니까 3개월. 서서히 이제 편안해졌고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아, 이거 안 올리면 안 돼. 뭐 이렇게 자동으로 뭘 해 먹으면 아 이거 그냥 한번 올려 볼까? 뭐 조회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취미로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3개월이면 이제 한 영상 2, 30개 정도 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할 때는 네. 예. 2, 30개 정도 올리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린 거 어느 정도 손에 있고 이제 부담감이 없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3개월 지나니까. 아, 네. 이제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하려는 이유가 이제 수익 때문이잖아요. 네. 첫 수익을 그럼 언제 몇 개월 만에 받으신 거죠? 저는 9개월 넘어서 이제 네. 한 제가 천 달러를 벌었다고 했어요. 수익, 네. 네, 수익이 120만 원 들어왔고요. 네네. 다음 달에는 한 14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오. 전 이렇게 살면서 자식들한테 네. 엄마가 아, 달러 벌었다가 자랑을 하면서 네. 고기도 사주고 네. 애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네. 그때 제가 웃던 기억이 아직도 아, 떠올라요. 그렇죠. 이게 또 달러 버는 거니까. 예. 그럼 그게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이 되게끔 수익 창출을 그렇게 신청해 놓으셨나 보죠? 아니 그때 이제 네. 거의 이거는 아, 광고를 봐야 생기는 수익이니까 네. 그만큼 어떤 사람들이 광고를 받겠죠. 광고에서 일부 수익을 아유 구글에서 주는 거니까 네. 주는 대로 받아요. 그 아까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시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유튜브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아, 저는 유튜브 네. 배울 때서부터 조금 다르게 오. 시작이 됐는데 네네네. 백만장자 메신저를 저 유튜브 배울 때도 책을 읽고 독후 후기를 쓰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걸 책을 그러면서 접하면서 저는 평소에 책도 잘 안 읽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백만장자 메신저를 읽고는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네.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 그 네. 누군가는 돈을 내고 이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원이 되고 네. 이제 자기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의 경험, 내가 가진 거, 노하우, 지식이 뭘까 이러면서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또 올리게 업로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다방면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내 채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의 채널도 하면서 각종 교수님이라든지 4차 산업 혁명,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수님들도 보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도 읽게 되고 네. 도서관에도 사실 책 빌리러 안 갔는데 요즘은 정말 종종 오. 가고 온라인으로도 네. 책을 안 샀는데 네. 책도 사게 되고요. 네. 이러면서 그게 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살게 됐고요. 네. 다른 삶을 살게 된 그런 케이스죠.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아 정말 유튜브를 하기 정말 잘했다고 그 느낄 때 언제세요, 주로? 제가 네. 공부를 하면서 감사를 느끼고요. 제가 오. 심리 공부나 뭐 이렇게 노인 두뇌 네. 활동과 또 노인 심리 상담, 미술 치료 상담을 공부를 네. 해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네. 그럼 심리 이런 거를 또 많이 들으면서 내가 애들 키울 때랑 다른 점, 뭐 옛날에는 학습된 대로 본대로 살았는데 지금들은 네. 공부를 하면서 네. 네, 아이들을 키우는 거 보면서 젊은 네. 사람들이 1인 기업을 꿈꾸면서 뭐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책을 읽게 되면서 아 여러 가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독서 네. 모임도 가보게 되고요. 저자 네. 강연회도 가보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삶을 많이 알아가고요. 그러면서 다른 삶도 제가 배울 것도 많다고 느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른 공부하는 것도 정말 아이 때는 다르게 네.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고 네. 그러면서 익숙한 것과 결별이라든지 말센스라든지 제가 더해빙이라든지 그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네. 그렇게 다양한 시각이 생기지 않아서 아. 다른 세상에서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았을 것 같고요. 아. 그냥 다른 삶의 시작 점이 됐던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약간 그 작가님을 말씀해서 들으니까 이게 뭐 유튜브를 해서 뭐 돈이 생기고 뭐 영향력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성장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네.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분야에 관심 갖게 되고 이래서 내가 다양한 것들 하게 되는 거에 더 큰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아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쭤봤을 때도 원래부터 이제 다양한 거에 관심도 많으셨고 그런 쪽을 많이 노력도 많이 하셨고. 네.
유튜브를 하면 좋은 것들이 뭐 단순하게 달러벌이 이런 건 사실 부수적인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것보다 더 네. 많은 인생의 변화, 성장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도 네. 25세 보통 우리 얘기하는 건 25세로 이제 성장이 멈추지만 네. 네, 정신적인 성장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노력만 하고 공부라는 거는 또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는 학교 때만 우리 저희 때는 학교 뭐 학원 이렇게 배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지금은 유튜브 대학이라고 얘기해요. 네. 모든 거 다 있고 뭐 네이버 뒤지면 모든 게 다 있어서 원하기만 하면 세상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고 아이들한테도 사랑을 주는 거, 심리 네. 공부하면서 허그를 하는 거, 네. 인정하고 잘 들어주는 거, 네. 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원동력 어떤 시작점, 작은 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보통 아는 만큼 많이 들적이 보인다고 네. 영화를 봐도 아, 어떤 사람들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 인테리어 옷 만드는 사람은 옷에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집을 또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하게 더 예민하게 보고 이렇듯이 그렇게 다양하게 넓어지는 거. 그러면서 심리 공부했던 분들은 영화 보면 끝나면 심리 얘기하고 이제 그렇듯이 다 스토리가 다르겠지만 정말 세상은 너무 마음먹기에 따라서 네. 행복도 만들어질 수 있고 넓어지고 그거는 네.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감사함 이렇게 살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60 분들이 아 나는 뭐 IT도 잘 못하고 말 그대로 진짜 기술도 잘 모르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네. 유튜브를 그런 분들에게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도요 네. 처음에는 참 첫날에는 밤을 꼬박 새우고 못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렇듯이 처음에는 저도 컴퓨터하고 친하지 않아서 굉장히 아우 저걸 어떻게 하지 막 못할 것만 같았는데 네. 일단 용기 내서 시작을 하면 네. 누구나 네. 네,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더 빨리 습득이 될 것 같아요.